이어서 2014 리듬체조 세계선수권이 중계방송됩니다. I will stand by when you don't know what you can do and you can't show.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14 이즈미르 리듬체조 세계선수권대회 종목별 결선 곰봉과 리본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대한체조협회 강화위원회로 활동하고 있는 송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네. 정말 기쁜 어제 또 그제였는데요. 네, 기쁜 소식이죠. 네. 네. 뭐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 손현재 선수가 후프에서 17.966이라는 높은 성적으로 세계선수권에서 딴 첫 메달이었습니다. 네, 네. 아시아 선수로도 최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로도 또 최초입니다. 네. 역사를 정말 썼는데요. 네. 리듬체조 주위 분들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네. 그냥 박수만 치고 계세요. 다들 기뻐하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후프와 볼 종목에서 손현재 선수한테 그 많이 뒤졌던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날 중국의 덩센유에가요. 오늘 저희가 그 예선 성적을 보니까 조금 올라왔어요, 지금. 그리고 결선에 지금 다 진출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중국의 덩센유에 선수가 결선에 올라왔다는 거는 우리 손현재 선수를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다라는 네.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 네. 뭔가 좀 마음에 좀 뭔가 자극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번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네. 덩 선수 입장으로서는 자신의 기량의 점검과 그리고 컨디션 조절 이 하나하나를 더 분석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보실 곰봉과 리본이 아주 재밌어질 것 같은데요. 네. 손현재 선수 후프 경기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저희가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약간의 수구 움직임이 조정이 됐네요. 축 돌리기를 동반한 마스터리 요소. 자, 후프를 다룰 때는 축의 움직임이 명확하게 잘 보여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아주 깨끗했어요. 상체의 움직임과 그리고 회전을 동반한 바란스 난도와 숙련성 요소가 복합된 기술이네요. 지금과 같이 점프의 연속으로 공간 사용을 많이 활용을 했고요. 이것 또한 마스터리 요소로 함께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이러한 기술적인 요소 굉장히 고난도입니다. 깨끗하게 마무리 잘했습니다. 오늘은 발의 움직임이 굉장히 가벼운 것 같아요. 네, 예상보다는 지금 좋은데요. 아주 네. 클리어하게 잘했어요. 아유 참 대견합니다. 봐도 봐도 대견하니까요.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조건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럼요. 자, 예선 점수가 17.3점대였는데요. 지금 리자티노바가 3인데 리자티노바가 17.933이거든요. 아, 과연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 오늘의 연기는 비교적 굉장히 명확하고 깔끔한 그런 연기였고요. 그리고 조금 더 힘있게 느껴지는 그런 작품이었는데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호프를 잡는 순간만큼은 본인이 발레리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손예재 선수인데요. 굉장히 호프 잡는 걸 좋아해요. 뭐 위기 대처 능력도 좋아졌고요. 여러 가지가 향상이 됐습니다. 8.30'dan başlayarak 밝은 표정인데요. 톱 발레티는 17.96! 야, 3입니다! 오, 흥분하게 만드는데요. 야, 대한민국의 손현재 선수가 리자크 노바를 꺾고 3위에 지금 등극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너무 정말 힘찬 연기지 않았습니까? 오, 저 지금 약간 지금 전율이. 왜냐면요, 예선 성적이 17.350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17.966. 아, 동메달입니다. 와, 거의 6점 정도가 높아졌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예, 6.6점이. 예. 그러니까 선수들은 약간의 그 그날그날의 컨디션이 좀 다르긴 한데요. 네. 오늘은 어제 못했던 거를 정말 다 해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오, 저 박수 좀 칠래요. 네, 박수. 네. 아, 잘했습니다, 정말. 저 올해는 손현재 선수가 굉장히 많은 꿈을 이루는 것 같아요. 네. 아,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 세계 선수권에서 메달을 상상을 못했잖아요. 네, 상상을 못했죠. 네. 너무 훌륭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감히 그 문턱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있었고요. 정말 리듬 체조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손현재 선수가 메달을 따주는군요. 올해 꾸준하게 월드컵에서 성장하는 모습이 지금 이러한 결과를 낳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